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최근에 갤럭시 노트9, 아이폰 XS 맥스, V40, 신큐를 이용한 비교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세대의 스마트폰에 장착된 뭐 일반각, 뭐 표준 카메라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가장 기본이 되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들을 이용해서 카메라의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갤럭시 노트9과 아이폰 XS 맥스, V40 신큐까지 표준이 되는 카메라의 스펙은 뭐 동일합니다. 지금 표로 보고 계신데요. 갤럭시 노트9과 아이폰 XS 맥스, V40 신큐 모두 1200만 화소고요. 렌즈의 밝기는 갤럭시 노트9과 V40 신큐가 F1.5, 아이폰 XS 맥스가 상대적으로 어두운 F1.8이고요. 세대 스마트폰 모두 픽셀 사이즈가 1.4 마이크로미터로 제법 큰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화각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갤럭시 노트9과 아이폰 XS 맥스가 26mm이고요. V40 신큐는 27mm입니다.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들을 이용해서 조금 들여다 볼 텐데요. 사진들 보여드리는 순서는 낮에 찍은 사진과 일몰 시기에 찍은 사진, 그리고 밤에 조명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세대의 스마트폰 모두 자동 모드로 촬영을 했습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들을 보기 전에 새 스마트폰의 인터페이스를 잠깐 들여다 볼게요. 지금 세 개의 스마트폰의 인터페이스를 보고 계신데요. 일단 뭐 기본적인 인터페이스가 당연히 다 다릅니다. 화각을 바꾸는 버튼 같은 경우에 갤럭시 노트9은 우측 하단에 있고요. 아이폰 XS 맥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V40 신큐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우측에 있어요. 이게 가로보드로 다 잡게 되면 화면의 상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세 개의 화각을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세 개의 버튼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꾹 눌러주면, 네, 프리뷰를 볼 수가 있어요. 망원부터 일반각, 광각까지 실제 촬영하기 전에 어떤 정도로 촬영이 되는지 프리뷰를 볼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할때한 가지 더 다른 점이 갤럭시 노트9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흔히 요즘 스마트폰들에서 뭐 AI 기능을 지원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뭐 장면별 최적 촬영이라 그래서 기능을 뭐 따로 모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기능을 활성화시켜 두면 그냥 촬영을 할때 알아서 자기가 어떤 장면을 인식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설정을 할게 없어요. 그런데 V40 신큐 같은 경우도 뭐 AI 모드가 있긴 한데 이 별도의 모드로 들어가서 AI 카메라를 실행시킨 다음에 촬영을 해야 된다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낮에 촬영한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요. 조명이 충분한 가운데 촬영을 했는데, 뭐 사진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개의 스마트폰이 모두 화질이 우수해요. 뭐 조명이 풍부한 경우에는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뭐 화질도 충분하고 선명도도 확대해봐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색상 표현인데요. 갤럭시 노트9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색상을 전체적으로 진하게 표현을 하고요. 아이폰 XS 맥스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연하게 표현을 합니다. 뭐 V40 신큐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굉장히 진하지도 않고 연하지도 않고, 뭐 구태여 어떤 비교를 하자면 노트9과 아이폰 XS 맥스의 한 중간 정도의 어떤 색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몰 시기에 찍은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뭐 역시나 일몰 시기에도 뭐 조명이 어느 정도는 광량이 있기 때문에 뭐세 개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모두 뭐 준수합니다. 확대를 해서 지금 봐도 그렇게 뭐 선명도에서 차이 나는 부분은 없어요. 이제 요즘 가장 많이 따지는 저조도인 밤에 찍은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밤에도 뭐 조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조금씩은 달라요. 조명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갤럭시 노트9이나 아이폰 XS 맥스나 V40 신큐나 어느 정도 뭐 글자라든지 어떤 물체의 윤곽이 뭐 괜찮게 표현이 돼요.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확대해서 봤을 때는 뭐새 스마트폰 모두 어떤 노이즈가 조금씩 다 있고 글자가 뭐 주변부가 약간 깨지는 현상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뭐 갤럭시 노트9이 어떤 선명도 표현이나 어떤 테두리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선상에 있는 어떤 정확한 표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낮다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밤에 조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이쯤 되니까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요. 갤럭시 노트9과 V40 신규 같은 경우에는 뭐 F1.5 렌즈를 탑재하고 있고, 아이폰 XS 맥스는 F1.8 렌즈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명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뭐 노트9이나 V40가 아이폰 XS 맥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게 되는데요. 실제 결과물을 통해서 봐도 어떤 뭐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확대해서 봤을 때도 뭐 노이즈나 선명도 부분에서 아주 저조도에서는 갤럭시 노트9이나 V40 신큐가 아이폰 XS 맥스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고, 뭐 노트9과 V40 두 개만 비교하면 또두개 중에서는 노트9이 약간 더 우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어떤 카메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광각, 뭐 표준 렌즈를 이용한 사진을 통해서 성능을 비교해 봤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결과물들을 보고 뭐 판단은 조금 다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진들을 조금 오랜 시간 충분히 보여드렸고요. 뭐 세대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은 직접 사진을 보고 판단을 하셔도 뭐 됩니다. 지난번에 갤럭시 노트9과 아이폰 XS 맥스의 사진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한번 비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보다는 뭐 갤럭시 노트9과 아이폰 XS 맥스 사이의 간극이 조금은 좁혀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갤럭시 노트9과 아이폰 XS 맥스 V40 신규까지 OS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이 OS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어떤 그 내용들을 조금씩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꼭 들어가는 게뭐 카메라가 기능적으로나 뭐 화질 면으로나 아무튼 카메라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말이 새 스마트폰 모두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마도 뭐 OS 업데이트 할 때도 각각의 제조사들이 카메라 성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떤 같은 기종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OS가 업데이트 될수록 조금씩은 성능이 향상되는 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노트9, 아이폰 XS 맥스, V40 신큐의 카메라 성능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구독과 추천 누르셨나요? 구독을 누르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꿀단지 TV의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세요.